천안에 사는 김순덕입니다. 그리고 여기 능이버섯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는 보살들이 아니고 이제 내가 찾아다니는 보살들이 천안에 와서 한 20군데 구설 또 했죠. 원주세 이사로 와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뭐 한 30년 전부터 구설 한 1000번 이상 했어. 돈을 몇십억 해 먹었는데 또 마지막이라 그래서 또 했는데 또 아니고 그 또 1100만 원 주고 또 했는데 실굿이다 해갖고 또 했는데 또 이렇게 놔두고 또 아들이 안 좋다고 또 100만 원 줘라 또 뭐 불쌍을 모셔야 된다 300만 원 줘라 뭐 이런 식이 계속 되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내가. 기도 가면 또 몇십만 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가면 또 줘야 되고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이거는 알을 내도 알을 길도 없고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능력 있는 선생님을 못 만난 건가? 30년을 해도 못 만났다면 내가 조 선생님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요. 저는 30년 동안 다니면 한 일이 너무 많아서 천도제는 매 수십 번 절까지 가서 다 해봐서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니 이게 다 뭐다야? 뭐다야 선생님 배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다 뭐다야 뭐다야. 60평생 잘 살아놓고. 그러니까요. 어? 60평생 잘 살아놓고 자기 예감 육각 직감이 더 빠른데. 아니 뭘 못 살았으니까 한번 믿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조상은 많이 위해줬고 배가 안 네. 고파. 그래요? 조상은 어찌됐든 배가 엄청 했으니까 어, 네. 많이 하신 네. 것 같아. 근데 네. 원래 업양신이라서 사업신이고 네. 돈신이지 이렇게 불릴신은 아니야. 그거 봐. 아, 그 불릴신도 아니고 네. 이 엄마나 아버지나 네. 조상 영가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이 업양신이라서 사업신이고 돈신이고 장사신이야. 네. 이러면서 이 신을 못 찾다 보니까 벌어줬다가 깨먹었다가 벌어줬다가 예, 깨먹었다가 예. 돈이 들어올 때는 급양급수로 예. 들어오고 맞아요. 나갈 때는 소리 없이 막 팍팍팍팍 네. 깨지는 거야. 맞습니다. 자손들의 사주를 보면 네. 우리 막내 네. 이 아이가 태어나고 돈 못 벌었다고 말하지 말한다. 예, 막내가 태어나고부터 네. 정말로 네. 어, 돈 같은 돈을 벌었단다. 네. 그전에는 재주가 있다 해도 네.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했는데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걔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부터 네. 엄마가 아 이걸 하면 돈이 되겠다 네. 저걸 하면 돈이 되겠다 해서 지금은 한밥집을 하지만 네. 그 전부터 식당을 쭉 하면서 네. 고깃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벌어놓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네. 빠지는 격인 거야. 내가 업양이기 때문에 네. 엄마가 업양이기 아, 때문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죽기 살기로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랬을 때마다 손씨 가정에서도 도와주고 김씨 가정에서도 도와줬는데 아. 그 주인공을 못 찾았다는 그렇지 예, 맞아요. 어, 주인공은 네. 없고 맨날 시아버지 시어머니 네. 내 친정 엄마 아버지 이것만 하다 볼 일을 다 받는 그렇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네. 이렇게 불릴신도 아니고 네. 이건 업양신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약사열애라고 모셨어요? 친정아버지라고 모시라고 모셨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말을 한마디도 못 그래 급살같이 돌아가셨어.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네.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사니까 네. 내 딸도 혹시나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에는 산소를 손을 댔단 말이야. 산소 맞아요. 누가 쇠파이프를 박았대.
그래, 산소에 절명이 들었다고. 네. 산소에 절명이 들었다라는 거라. 진짜로. 20년 동안 박혀 있었던 거. 그래. 절명이라는 거, 절체. 우리가 절명 절체의 순간이라 그러더. 찰나. 아차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급살로. 네, 맞아요. 산소 산바람에 절멱바람으로. 그래서 딸애기한테 와서 그 원정 한번 풀어보자 왔다 갔다 하니 딸은 내처럼 급살마다 죽을까 싶어서. 그렇지. 아버지가 왔다리 갔다리 보쳤었다 해도 과언이지. 아버지는 신이 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부모 천신이지. 여기에 저기 손씨 가정에 아버님 형제 말고 아버님 형제자도 있지만 저기 대주님의 형제자도 청춘에 가신 분 계시죠? 그렇죠. 여형제도 있죠. 여자는 모르겠어. 없었다고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죽었는지 모르지만 누나가 있어서 그분은 안 돌아가셨고요. 그 남동생 막내가 약 먹고 죽은 아이가 있고 또 형이 또 어디 현장에 갔다가 알바 갔다가 또 사고로 죽었지. 왜냐하면 여형제도 보이고 남자 청춘에 갔는 형제들이 계속 아저씨 주변을 맴돌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그 내가 수백 번 해줬는데도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해 주는 거하고 아예 못 오게끔 제어를 하는 거하고 달라. 아 그래요? 우리가 옷 주고 밥 주고는 할 수 있어. 연불 그렇지, 주고는. 그렇죠. 보내는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우리는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신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청춘 가고 소년 가고 앞에서 산소바람이 아지랭 지지랭해도 엄마가 차고 나갈 수 있었던 거라. 그렇죠. 제대로 계속 연연춘춘히 그들을 위해 줬으니까. 그래 성시에서는 다 그래서 지금 대주한테도 이렇게 모셔놓고 잘못하면 대주가 살을 봐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다 작게들을 다 내보내고 그물망 우리가 철망고에다가 다 걸어서 삼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업양 대신으로 오늘 판단 내서 조상 갈 자는 조상 가고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갈 자는 가고 이 자리는 눅지고 처지고 했던 기운들은 삼배를 다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어. 안 그러면 여기 다칠 운이 생겨. 지금 예, 듣던 중 제일 저기 와닿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걸 이거를 또 돈 들여 했으니까 저도 바보가 된 거고 지금 그러네요. 선생님이 오셔서 다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아 여기는 이번 사례자분께서는 가설성주인데 몸주로 모시고 있는 업양신인데 여기다가 업양에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업양신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무당이 모실 수 있는 그런 불림신의 표적을 비스무리하게 해서 여기다 지금 표적을 해놓고 그 뒤로부터 사례자분이나 남편분이 허리나 다리가 감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픈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가리는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 때마다 조상들한테 천도를 하고 해마다 연년이 춘춘이 한 30년 동안 구슬을 해왔는데 그 원래 도와주는 신명을 찾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신도를 안 모셔줬기 때문에 말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신굿을 해야 되고 신당을 차려야 되고 사업장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옥수 발언하고 기원정성 드리면 좋아질 거다 했는데 지금 모셔지고 난 뒤로부터 꿈자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 신이 허리를 감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두 부부 사이에서 싸움도 많이 나고 장사도 안 되는 편이고 지금 가세가 기울어가면서 일신에 이제 고난이 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상이라고 이름을 짓고 들어오는 영가 조상들하고 뜬기하고 잡기하고 잡는 철망구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물 같으면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듯이 여기도 지금 뜬기나 잡기나 조상 영가들이 와 있는데 전당이라고 신당이라고 저렇게 지금 표적을 해놓고 있으니 저거를 이제 삼회를 시키기 위해서는 철망고에다가 가두어서 저희들이 삼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방신장봉이거든요. 오방신장으로
저기 지금 모셔진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철망구로 치려고 해요. 몰랐답니다. 제자가 조상들도 갈 길을 잃어서 여기 들어왔다며. 자, 오늘은 인도방생 받으시고 제자 따라 나섭시다. 다 불화상으로 면하시고 다 갑시다. 따라들고 물어들지 말고 떼지도 나를 쓰지도 말고 잡지도 나를 쓰지도 말고 있었던 다 토대지고 안당 머물렀던 기운, 도당 부분에 머물렀던 기운, 이 토대 마산에 머물렀던 기운 나를 다 갑시다. 자, 이렇게 뭐 이거를 철망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걷지 않으면 도저히 신으로도 오지 못하고 조상으로도 오지 못한다고 가두어 놓는다고. 더 이상은 조상은 내가 위해 줄 수 있지만 신이라 이름 지었던 것들은 이 고망에다 다 가두어서 조상만 있겠나, 뜬기나 잡기들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고망 안에다가 다 막아놓고 우리가 다 가두어서 소멸을 시킨다고. 이거는 조상이고 돈으로 따지면 황금일 수도 있고 직업 대감일 수도 있고 영업 대감일 수도 있고 장사 대감일 수도 있고. 그래, 64살 동안 살면서 그만이 구슬하면서도 몰랐다. 누가 얘기를 엄마가 순수했기 때문에 쌤이까지 왔는 거고 신에서도 이렇게 모셔놓고 있었어도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나 급살 들어올 운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부친 열애도 그렇게 악소리도 못하고 급살로 갔는데 아버지를 여기다 모셔놓으면 남편이 급살로 가든 본인이 급살로 갈 뻔했다. 그래서 실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모셔놨으면 허리를 꺾어놓는 그런 수전이 생길 뻔했다.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치우고 나면 사업에 길문 열어주고 소원 성취 시켜준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같이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진짜 감사합니다.
그동안 손시가장 대대손손 닦아왔던 공로줄 잡은 정조모 할머니 눈물 짓고 앞을 서시고 조모 할머니 손씨 대주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엄마 아버지가 되고 오늘날에 들어서는 손씨 가정은 대대손손 할매들이 둘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손이 저 사람한테도 엄마가 둘이가 돼야 되고 할매가 둘이가 돼야 된다. 허나 부모덕이 없는 사주팔자고 성격 자체가 싹싹하고 연삭하고 원래는 공부머리로 관직을 하랬던 사주팔자가 분명한데 손씨 가정 6.25 사변 이쪽 저쪽 나고 할매 때부터 그 공질이 다 끊어져서 모친열에 그 공질 이어받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손씨 가정에는 자손이 나도 할매가 둘이라서 이쪽 배 이쪽 배 자손이 나고 네 맞아요 자기 모친에서도 이쪽 배 저쪽 배 자손이 나고 무자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자는 세 분이 들어오시고 혹시 알고 계세요? 예예 시아버지 자 앞을 서시고 시어머니 자 앞을 서시고 김순덕 씨 정유생이라는 김 씨 제자 너를 보고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어? 이날 이때 손 씨 가정에 시집 와서 아들을 저렇게 놓고 장성할 때까지 먹을록 입을록 안 잊었던 거 아니다 너도 어릴 때부터 클 때는 남자아이 같이 컸고 그 다음에 첫 보면 눈이 매워서 첫 보면 안 가르쳐줘도 눈으로 보고 하는 건 다 한다. 네, 맞습니다. 귀로 들어 듣고 하는 것도 누구 말따나 어릴 때부터 손 재주가 굉장히 많았다고. 예,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남들 다 못한다 해도 본인은 했었다고. 예, 예. 그 다음에 임진생에 나는 손씨 이 대주는 빌었던 조모 할매 눈물 짓고 들어선다. 예,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바지런하고 억수로 똑똑한 사람이지 어디가 출세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예. 그래서 우리 손씨 가진 김씨 명당에 부정 명장이 왜 없겠느냐. 이정선을 들을 때 천상에도 놀던 분이 지역국에 부정이고 조시대자 신장님의 원력이고 장군님의 축복으로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영정부정 불러가고 죽으려고 네가 그걸 모셨더나? 살려고 모셨더나? 예. 왜 연할여덟주 60평생 잘 있었는데 갑자기 왜 예감 육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야 신이야? 오늘 날에 들었으니 손실을 가정해 산수 산바람에 묘탈바람 이장 했어 안 했어? 딱 파서 화장해. 그렇지. 네. 산소 산바람이 난 지가 지금 30-40년 전이다. 아버님 때 살아있을 때부터 산소 산바람에 시아버지 돌아가신다 말도 못하고 급사로 돌아가셨다. 그 고도 지금 다 안 풀렸는데 아버지가 신이 되어서 오고 엄마가 신이 되어서 온다고. 어? 속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날에 들었으니 제자야 잘 들어라. 새끼 잡아먹기 싫으면. 배운 건 없어도 그래서 이 손씨 가정이 시집 와서 어쨌든 부모 봉양하고 조상 봉양하고 살았건만은 오늘날에 무슨 일 때문에 이 손씨 가정에 할매들은 울음을 짓고 시어머니가 교회 다녔으니 식구 그러니까 다 엎어 먹었다고 첫 번째로 부정을 따지자니 선산바람 산소바람 이장바람 거기에서 남자들이 산시는 남자의 정기다. 쉽게 말하면 남자를 일으키고 남자를 출세를 시키고 남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 명길게 만들어주는데 이 산신의 정기가 할매 때도 모셨다가 내 모셨다 모셨다 내 모셨다 하고 시어머니 때는
거의 다 단절이 되었다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한번 성씨가서 그 원정 한번 풀어보자고. 너한테 태산 같은 짐을 지어놓고 이 날이 때까지 30년 넘도록 어? 비록 원정 바쳤다. 그렇다고 친정년에 네가 있었을 때 무슨 대접을 받고 살았나? 친정년에도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래, 시집을 왔어도 손씨 가정 봉천은 기본이고 내가 벌면은 김씨 어찌됐든 친정여래에 알턱 빼면 울턱 맞고 울턱 빼면 알턱 맞고 알게 모르게 어,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조상이 분리가 안 되고 부모 처신자 양주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할머니자 손씨 가정에 아이고 그래 가정에 할머니의 할머니는 누구 시아버지를 낳았지만 그 위에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가자. 구달 때마다 누구 집만 해주대? 아니에요. 어? 나는 왔다 한들 네가 어떻게 풀어줬노? 이렇게 했는데 못 찾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당파 싸움 났다 손씨 가정에. 예, 예. 내가 전모 되고 큰알매 되고 나도 자식을 낳아 신랑하고 다모 살았지만 우리 신랑이 지금 말하면은 너가 시아버지 어? 그쪽에 작은 할머니 아, 예. 내가 얼마나 손씨 가정이 미웠게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라. 니도 여자아이가 네, 그래 내가 아들을 못 낳은 것도 아니고 딸을 못 낳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우리 영감이 바람이 나가지고 네. 어, 바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예. 내가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예,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빌었다. 아, 그래가 예. 내가 너한테 와가지고 예. 계속 심심하면 무당집에 가자. 심심하면 무당집에 가자. 큰알매. 네. 내가 이래 신주단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 우리 영감 뺏겨서 거기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는 거 보니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작은 철을 봐도 작은 댁을 봐도 내가 할 말이 없었다. 아 그래 내 사주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게 어. 나는 신도 못 된다 조상이다. 그래도 아이고 이 지방에는요 바람을 줍니다. 이 지방에는 내가 시준할매 되고 예. 울사할매 되고 예. 아이고 내도 못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친정의 할매가 불사락하고 이리 돌아가 우리 지금 가리 짬뽕이었어. 너 친정할매는 고개를 못 들고 있고 그렇죠. 네가 여태까지 잘 살아놓고 저거 모시기 전부터 신고 다고부터 네가 너희 신랑한테 눈치가 비가 못 산다. 맞아요. 여태까지 너희 신랑이 잘못해가지고 네. 네가 일으키고 살았는데 네. 여태까지 큰소리치고 살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연하일여덟쪽 네. 가고 싶은 데 가고 돈 벌어가 네 쓰고 싶은 데로 썼는데 아이고 네. 얼마 전부터 네. 신굿을 해가지고 친정열의 할매랑 네. 어 조모 할매 중에 큰 할머니 예. 어 큰몬 큰 할머니를 모셔놓고 난 다음부터는 신랑한테 눈치가 비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지금 당대 조모 때부터 이 조상이 이렇게 엇갈리게 들어오니 그렇죠. 양주부리 사돈들끼리도 할 말이 없다. 예. 무슨 할 말이 있겠노. 아버지 급살같이 가고 그래 아버지 눈물 나고 눈물 난다. 따라 따라 내 따라 내가 너 시집 가는 거를 다 받겠느냐. 그래 아버지는 청춘에 돌아가셨다. 내 딸이 시집 가는 것도 못 받고 내가 아차하고 돌아서서 죽고 나니 내가 오니 온 줄을 네가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나는 할 말도 없습니다. 왜 순덕이 너 따라 30년 가까이 구구절절히 왜 애비가 친정열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건사해야 되는데 그 짐을 너한테 다 맡겨놓고 시집을 간 네가
동생이며 형제며 다 챙기고 집안의 대소사관의 일을 다 챙기고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왔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해마다 철마다 무슨 날 되면 아버지 옷 해주고 밥 해주고 죽은 연불에 좋은 곳에 가시라고 할 말 다 못하고 갔다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반편이게 놀랐어 우리 딸 때문에 응.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갈만하면 부르고 갈만하면 부르고 아이고 아버지는 워낙 활량이라고 술도 잘 잡수고 잘 활량이라고 이래 노신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술 한 잔 공덕 받고 우리 김씨 가정 대표로 할아버지 손길 잡고 그리고 내 형님 형님 손길 잡고 큰아버지 알고 있지? 손길을 잡고 내가 올라갈 터이니 그리하라 진짜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가보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아. 중풍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었던 것 같아. 딱히 뭐 암이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병이 시름시름 와가지고 그렇게 주당같이 엄마도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출혈, 그러니까 속으로 뇌출혈도 있었고 심장도 별로 안 좋았고 당뇨에 고혈압에 아버지 오시는 곳에 어째 엄마가 안 오겠니? 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단다. 네. 엄마 울면서 그러신다. 네. 많이 우신다. 네. 딸아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못 키우고 가서 동생들이고 형제들이고 다 놔두고 네 손에 다 맡겨두고 맞아. 애들 공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시집 장가 보낸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단다. 무슨 할 말이 있겠노? 그래서 오늘은 좀 있으면 손씨 가정이 예.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 엄마 아버지 잠시 잠깐 예. 들어서서 예. 나도 그 법당인가 신당인가 예. 매여서 자꾸 예. 오라 하니 예. 아가 천 번도 잘하고 예. 만 번도 잘한다 예.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예. 김씨가 저 조상반열에 올라가서 예. 그러세요. 닦아야지 예.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자꾸 감기고 예.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예. 이쪽 다리도 아프고 예. 그래서 오늘은 닦아갈 때 감사합니다. 우리 손씨 가정에 아버지, 시아버지 예. 시집 왔을 때 봤나? 예. 아버지는 그렇게 되게 뭐 활량이고 그렇지는 않다. 좀 예, 점잖은 편이다. 예. 아버지는 좀 점잖은 스타일이라고 예, 손씨가 저. 예, 예. 근데 별로 용맹이 없고 마누라 하자는 대로 예. 그래 너희 시어머니 아까 네가 말했다시피 예. 그래 우리는 다 할렐루야 같다. 왜? 나도 젊어서부터 구도 안 했던 건 아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집안이 안 풀려고 물으러 가면 예. 계속 날로 보고 손때 잡아야 된다고 단골래 해야 된다고 무당해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빌어봐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으로 갔다 아버님이 그러신다 예. 올 한해 저 아이도 저 나이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라도 만나서 선생님 만나서 사주팔자 신살 조상살 벌전이 들었는 것 좀 닦아가서 예. 해놈이를 잘해보자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올해 어디 가서 자꾸 묻고 아들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예. 신을 받는 예.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예. 것 때문에 명땜 수땜을 하고 예. 귀신 신전 지금 조상전 다 겪고 있는 거래 네 맞아요 그래 저 아들의 앵마기로 엄마가 올 한해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손씨 가정은 이렇게 풀어내고 그렇죠. 김씨 명당도 이렇게 풀어내고 예. 조상은 먹고 가면 그뿐이지만 예. 누가 손씨 가정의 주인공인지 누가 김씨 가정의 주인공인지 예. 오늘 나 아까 좀 더 얘기 안 하셨죠?
저쪽에 아까 법당을 우리가 신당을 모셔놨는데 네, 네. 신당은 절대로 집 뒤에다 저렇게 달아맨 곳에다 모시는 게 아니야. 어, 신은 벌전을 따지자 하니 여기 들어오면서 엄마가 부엌에 조항에 여기도 다 손을 봤다 그래. 아 그거는 오늘하고 다 고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조항에다가 손을 봤는데 용신의 혈자리를 건드렸다. 그래서 돈이 씨가 마르고 건강이 자꾸 시름시름 아팠다. 저기서 돈 못 벌었다고는 못하지만 옛날 영화에 비하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저 부엌에 들어가면 어떤 데는 화게 속천불 나서 괜히 지나가다 와도 냄비 한번 툭 차고 어? 어 맞아 밀어내고 어 그렇지. 밀어내고 이렇게 돼야 있으면 엄마가 발로 툭 차고 맞아요. 그 조항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숨이 탁탁 막히고 욱욱 이렇게 우라통이 터진다고 한 번씩 아무도 안 뭐라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탁탁 막히니까 왜 그게 막힐 일이 아닌데 어 사람 간의 인연도 돈으로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엄마 한 번씩 짜증이 나는 거야. 맞아요. 엄마가 들어가서 저걸 뒤쪽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달아냈는지 원래 달아낸 게 있었는지 아니야 우리가 달아냈어. 그러니까 달아낸 쪽에는 절대로 신당을 모셨다가는 급사를 맞는다고. 제자도 북쪽으로 북향으로 북방으로 신을 등지고 모셔도 살을 맞고 대장군 동토 북방계열로 북향으로 모시면 살을 맞고 조항을 손을 댔는 데다가 달아낸 곳 처마 밑에 달아낸 곳 그러니까 건물의 뒤쪽이지 옆이라도 상관없고 이쪽이라도 상관없어. 건물 뒤쪽에 달아낸 곳에 신을 모시면 자궁을 막는 거라고. 자궁을 막는다고 자식이 어째 되겠노. 엄마가 난 자식이 어떻게 되겠노. 자궁에 문이 닫히면 살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나. 맞아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가 바빴고 때가 바빴다고 마음이. 저걸 딱 모시는 것과 동시에 엄마가 3살 딱 되면서부터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일주일 지나면서 아 이거 큰일 났네. 한 달 되면서 아 이거 급하다. 두 달째 딱 되면서 아 이거는 정말 엎어야 된다. 바꿔야 되든지 어째야 되든지 어떤 무당이 모셔줬는지는 몰라도 말도 안 되고 기가 차고 매가 찰 일이다. 그렇게 모셔진 그 벌전을 그 파사를 일단은 제거하고 닦아야 되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등단으로 가자. 서시 주인공은 다 어디 가고 땡중부터 시작해가 법사부터 시작해가 남해안이 타볼 관세음 보살에 어? 전부 다 이렇게 모셔놓고 그럼 우리가 신이 됐다. 여기에 자살고 시동새 약 먹고 죽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내가 우리 형수한테 와서 내가 맨날 우리 형수가 내 마누라고 쉽게 말하면 내 엄마고 나 영혼 결혼식이라도 한번 시켜달라고. 왜? 내 마누라 다 딴 데 갔는데 어? 아니야? 맞아요 갔어요. 네. 그래 돈 다 가지고 내 뺏는 거. 아이고 내가 참 내가 신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시동생 되고 어디 시동생만 왔겠나. 그렇죠. 서시 가정에 할아버지 청춘에 일찍 가신 분 할아버지 자 형제 그 다음에 서시 가정에 형제 자 이 시동생도 있지만 형. 형님 그래 거기는 자살고는 아니다. 사고니까. 그래 거기는 자구살로 가고 나는 자살고온 약 먹고 그래 여자 때문에 같이 사는 여자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죽었다고. 약 먹고 돈 때문에. 예 맞아 돈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그때 나를 갖다 30년 동안 구슬해주면서 왜 영혼 결혼식을 안 해줘. 그건 몰랐네. 결혼했다고? 그녀는 딴 데 가서 딴 놈하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야. 그렇다고
누가 여지껏 얘기한 적이 없었어. 아니 30년 동안 석 달에 한 번씩 구태했다면서 무당이 지나가도 엄마한테는 기장칸으로 지나갔겠다. 그렇죠. 참 기가 찬다. 근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영혼 결혼식 해주러 온 사람은 없어. 아니 이렇게 싫었으면 알 거 아니야. 없었어. 맞는 말이잖아. 그렇지 맞는 말이야. 형수 맞는 말이잖아. 좋은 곳으로 가셔야 돼.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형수한테 영혼 결혼식 시켜주면 절대로 안 온다고 그랬는데 형수가 나를 갖다가 구슬을 열몇 번을 해주면서 혼인을 안 시켜줘. 나 그래서 못 갔다고. 그래서 형수가 모시는 저 신당에 네. 법당에 네. 내가 원인이었고 내가 조정이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무슨 말을 하겠노. 내가 이렇게 앞을 섰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형수한테 무슨 말을 하겠노. 그래 우리 형님은 병들어가 죽어 골골골하고 내 옆에 오제. 어? 하, 내가 여자 때문에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원앙상사 내가 되고 자살고온 내가 되고 그래서 형수를 따라다니면서 추나추나 청추나 눈물짓게 하고 외롭다 하게 하고 서럽다 하게 하고 형님이 형수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다 했고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신까지 받아 신당까지 차릴 줄은 뭐 나도 몰랐고 순덕이도 몰랐네. 내가 장가를 갔는데 여자 오래 못 사는 미명기가 되다 보니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니까 우리가 혼탄 막혔는데 그래요. 내가 가고 나면 네. 우리가 또 기름이야. 그래 내가 구신이 되다 보니까 점도 제대로 못 치고 그래서 형수 오늘은 고맙다고 네. 내가 이거 다 들고 네. 형수 다 놓고 네. 우리 네. 따라다니면서 네. 다 막아놨던 것도 풀어주세요. 내가 저 장가 못 가게 네. 앞을 써서 네. 내 원장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 말량 아이가 풀어줘. 어디를 가도 내 여자는 오라는 여자는 없어도 내가 가면 다 있고 술 좋아하고 그래야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앞을 세워서 많이 다녔는데 오늘은 그 바람도 좀 걷어주고 네. 본인의 바람도 좀 걷어주고 네. 내가 가야 자가 좀 풀리고 그렇지 네. 풀어주세요. 네. 내가 따라가고 예. 여기 허리 앞에 따라가고 네네네 그러시오 네. 그래요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잘 계셔. 김씨 엄마가 노력을 해서 돈은 번다 하더라도 업양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손씨 가정에 들어선다. 예. 우리 네. 얼마나 저 아이가 연금 하나인 줄 아나. 딸 같은 아들이고 아들 같은 딸이다. 예. 아주 똑똑하고 욕심 많고 예, 맞습니다. 아이 좌우 다 살피고 예. 형 저렇게 흔들고 다니면서 술 먹고 이해 못한다. 왜 아직도 저러고 사는가 싶고 엄마 걱정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예. 엄마가 아버지한테 떼떼떼 하면 뭐라 하노? 고마해라. 왜 손씨 가정에서 골깃피 기우시는 신명이 형한테 예. 가고 엄마는 가 남편이고 내 사랑이고 예. 든든한 피드백이고 예, 쉽게 말하면 해와 달 같고 예. 보기만 해도 좋다. 네, 안 봐도 배부르고 예.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좋지만 예. 더더욱이 우리 작은아들이 엄마한테는 그래 효자 중생이다. 우리 아버지 보면 눈물 난다. 아버지 앞에 처자가 있으면 엄마 떼떼떼떼떼거리면 뭐라 하노. 가서 아빠 건강 생각하세요. 챙겨 잡수세요.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건 아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엄마가 살아온 게 그래서 그렇다. 아빠 뭐 어떻고 저렇고 그러고 엄마한테는 우리 엄마 열심히 살았지. 우리 엄마 불쌍하게 살았지. 엄마가 아빠 좀 이해해 주라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꽃과 같은 아들이다. 맞아요. 그래 신이 저기에 골깊이 기우셨다고 쉽게 말하면 신감이라고. 예. 여자애 같아서 벌써 말문이 터지고 쉽게 말하면 근데 손씨 가정 5대 봉천 고조 할머니 손씨 가정 삼신 할머니 오늘날에 저 아이
우리 손씨 대주 씨를 빌리고 너를 배를 빌려 저 아이를 접주해 줬을 때는 저 아이가 인업이다. 인간의 업둥이. 네, 네. 내가 낳았지만 업둥이라고. 네, 네. 저 업둥이가 들어오면서 먹을 놈 지어오고 입을 놈 지어오고 태산 같은 재물을 내 우리 손부한테 넣어줬던 네. 손씨 가정의 대감이고 대신이고 네. 할머니고 108염주 네. 무기 걸고 신의 담주 손에 들고 세모시 꽃갈 높이 쓰고 너한테 꿈에 선봉 주고 자몽 주고 옛날에 제주 재간 주고 네. 한 번씩 걱정하면은 그 걱정하는 거 해결해 주고 아, 자고 나면 탁 해결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이 업에 한번 네. 멋지게 한번 풀어달라 하는 거 너무 몰랐다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몰라서 네. 조상고에 매이고 네. 부모 천신고에 매이고 네. 자살고에 매이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킨 거는 엄마 몸주 동자 네. 김동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손씨 가정에 예. 이 불사 할머니 용궁불사 네. 맑고도 깨끗한 이 할머니 예. 일곱칠성이 손길을 잡고 오시는 이 할머니 예. 손길을 잡고 김씨 가정에는 너의 몸주 대감 예. 할아버지 밑에 오는 동자 예. 개하고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었다 아, 예. 그래서 조상은 먹고 가면 그 뿐이었고 엄마한테 예감으로 육감으로 직감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봉 자주 먼저도 정확하게 주는 네, 맞습니다. 그래 우리 잘 본다 남자애라서 말을 안 하지만 직감 예감이 엄청 빠르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촉이 빠르다 네, 엄마 이거 이래 이래 될 것 같아 딱 그렇게 돼 우리는 똥도 갖다 내버릴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고 네, 네. 입 떼지 말한다 네. 왜? 알아서 척척척척 알아서 가고 맞습니다 행복하다 맞아요 전화만 해도 행복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살에 살수 들어왔던 네. 거 다시 한번 더 닦아줄다 네. 네. 그리고 법당이라고 저렇게 네. 모셔놓고 신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네. 전부 다 저렇게 내 식구가 다 신살에 걸려 있었던 거 네. 오늘 싹 다 닦아줄다 네. 그리 알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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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 이렇게 청춘 가고 소용 갖고 새파란 청춘에서 앞을 서서 예. 내가 대장이라고 이렇게 섰던 거 이거는 조상 네. 조상에서 이렇게 새파랗게 앞을 서서 엄마야 가는 길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예. 그리고 그 헛된 판단하도록 예. 씨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씨게끔 만들었던 거 오늘은 다 사멸을 시키고 손씨 예. 같은 주인공 공사 불사 할머니 잠시잠깐 이름 지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김씨 명당에 네. 대감 할아버지 이름을 지었고 네. 엄마의 몸주에 오는 네. 직성의 동자 네. 이 아이를 좀 이따가 풀어서 네. 엄마한테 이때까지 눌러놨던 네. 거 제주 주고 재간 네. 주고 하나가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 명당에 예. 첫 번째로는 손씨 가정에 올 한 해 신앙과 운수가 아니 좋으니 네. 이래 명이어가고 칠성인절에 네. 맑고 깨끗하게 예. 집안에 전기 너무 구슬 많이 해서 흐트러 놨던 거 싹 다 네.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열어줄 것이 예. 그래야라 진짜 가라 가보자!
뭔 신이야 신아? 그런 신 아니거든. 동대 신이거든. 예. 아 씨게 짜증나 진짜. 아, 몰랐지. 여태까지 내가 제주 제관으로 다 벌어주고 들고 있어. 벌어줘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잡아봐. 네. 예. 엄마 오늘 아픈데 다 쳐내주고. 예. 예. 동자 꿈에 갔잖아. 돈 동자 업 동자. 예. 엄마한테 스마일 동자. 예. 도깨비 동자, 동이 번쩍, 서이 번쩍. 앉을 새 없이, 설 새 없이, 지루하지 않게끔. 맨날 오랜만에 지금 좀 늙어서 그렇지. 옛날에 없어도 귀여웠거든요. 딱말 동그랗게 웃으면, 살살살살 웃으면 사람들이 다 넘어왔어요. 보살했죠. 살살살살살살. 웃음 소리도 굉장히 호탕이에요. 언니는 동자한테 속으로 너하고 잘 풀고, 이제부터 엄마 지켜주고, 엄마 이제 집안 잘 되겠고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조금만 한 번만 더 놀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놀았다. 잘 놀셨나요? 아니 엄마 동작 잘 놀았다고. 네. 자 이걸로 이렇게 뺑뺑뺑뺑뺑 엄마 돌렸다가 엄마가 눈 감고 두 개를 뽑아. 네. 뽑아가지고 뺑뺑뺑뺑 돌려봐. 눈 감고. 짜잔! 엄마의 이빛 꼬리띠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하나 더 뽑아.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뱅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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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돈을 벌어 먹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는 아까 중에 처음에 뽑았을 때도 네. 이거지만 네. 맑고 깨끗하게. 네. 첫 번째로는 아빠 건강, 엄마 건강, 네. 그 다음에 우리 네. 건강.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인연을 잡아서 네. 들고 네. 나는 네. 그 터에 네. 업성수로, 네. 업대감으로, 네. 업양으로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돈이 네. 끊어지지 않게끔 네. 맑고 깨끗하게 지켜주신단다. 예.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두 번 다시 저런 거 보시지 예. 말고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신사를 만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 세 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처음이고요. 저는 제가 띄운 것도 오늘 처음이에요. 그 30년 동안 구설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세 번까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띄워본 적도 처음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맞고 제가 와닿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다시 딴 데는 구타 안 갈 것 같아. 아, 여기에는 지금 산태바지라고 신을 모셨던 신을 여기다 상천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신당을 모셔놓고 법당을 모셔놓고 신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들은 다 신이 계시면 너무 섭섭하다 하지 말고 제자가 알든 모르든 그래도 허공촌으로 왔다 갔다 하던 신도 있을 거 아니야. 도와주려고 그렇죠. 어떤 신들도 너무 섭섭다 하지 말고 이 산줄기 밑으로 해서 회약을 시켜 올려드리는 의식을 하고 그 신당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또 따라들고 묻어들던 허주허신도 있고 사불사신 요불요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번 구분해 내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산대를 밀어 올리는 거죠. 산대 맞으러 다 올려서 다 분리해서 신은 위로 올라가시고 조상은 다 걷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손부가 다 만들어놨는 이 정성으로 차례차례 세 차례로 산대 맞으러 올려서 다 올라갑시다.
아무리해도 여기 딱 하나가 숨어가 있네. 그래. 맞지? 네. 신기하죠? 네. 아무리 여기 형제 일시, 부모 일시, 할아버지 할머니 시동 때 다 이제 요 딱 하나가 숨어가 있다. 어떡하냐? 너는 손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찌고. 그 터에 있는 남자, 네. 남자 혼신이 누구냐고. 모르지. 아니 그래 그 터에 남자가 하나 있다고. 아 저번에 죽은 사람 있어요. 밥 먹다가 가서 엄마 초상 치르고 죽은 사람 있어. 그래 여기 터에 있는 남자 맨날 배가 고프다고. 아. 어 내가 여기 배가 너무 고파서 이 터에 계속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러니 조상고에 한 놈이 딱 들어서서 숨어서 이제는 모르겠지 하고 그 터에 누워서. 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자기가 못 떠난다 하길래 이 고에다가 가두어서 그 혼신 그 영가도 상문 주담으로 갔으니까 이 터에서 들어왔던 거 이거 오늘은 다 걷어줄 테니 그게 하다 진작을 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를 딱 표적을 주는 거야. 가세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서 음식 주워 먹고 고맙다. 네. 이제 자기는 가겠다.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차례차례 세 차례로 다 이탈저탈 잡지 말고 신명에 사포 써서 다 조상 다 길문 열어서 좀 잘 닦으세요. 쉬 40년 동안 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오셨는데 아무 이유가 없고 자기 집안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좀 들쭉날쭉했던 것뿐이고 올해 들어와서 신수가 좀 많이 불길하고 신안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데다가 아무 이유 없고 아무 별일이 없는데 신을 모시라 해서 신당을 차려놓고 그때부터 가정이 지금 계속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솔루션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하면 신을 다 모셔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절대로 저렇게 신당을 함부로 모셔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대를 이어 벌이 내려가고 대를 이어 작설이 들어오는데 급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처단을 하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일반인이 별일이 없는데 무당에 의해서 신을 모시는 것도 잘못됐고 본인의 의지 없이 또 저렇게 함부로 모신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신당에는 도대체 누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 본인의 아버지나 엄마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꿈을 꿔봐도 그런 거는 안 보였는데 시동생, 청춘에 갔는 시동생 자살고온이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슬 끝나고 산대매기 해서 산신에다 올리려고 할 때 영가 남자가 하나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터에서 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 상문에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꿈에 선몽을 받았는데 그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시동생과 거기서 남자 혼신이 주종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막아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다 소멸을 하고 박멸을 하고 사멸을 해서 평상시로 돌아가서 아줌마가 원래 했던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장사를 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신을 다루고 신굿을 하고 그 다음에 신당을 모시고부터는 되는 일이 지금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사멸을 하고 소멸을 하고 그 다음 회향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원래 자기 하던 업으로 열심히 오뚜기같이 항상 열심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만 조금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돈으로 업향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자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